그냥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, 썬다이 대표입니다. 모든 공간을 씀씀 있게 아주 알차게 네, 사용하는 우리 집 공간 컨설팅. 오늘은 30평대 아파트 4인 가족의 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거실은 진짜 온 가족이 맞이하는 처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처음의 공간인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집 메인, 우리 집의 얼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산뜻한 거, 그리고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안 보이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. 주방으로 가는 곳에 있는 이 길목에 있는 책장,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네, 깔끔하게 손님도 우리 가족도 맞이할 수 있는 거실을 완성합니다. 다음은 안방입니다. 안방의 붙박이장을 열어보니 부부의 옷이 섞여 있네요. 붙박이장 안에 요 뭐 몇 개 안 되는 거 같지만, 뭐 엄마 아빠의 옷도 뭐 몇 개 안 되는 거 같지만, 그래도 이 바쁜 아침에 막 이렇게 막 섞이다 보면은, 뭐 부딪히다 보면은,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라도 뭐, 아이고, 네, 뭐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분류해가지고 바쁠 때 막 따따따따 지그지가 딱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답일 수 있죠.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족별로 나누는 것이 좋고요. 그 다음에는 계절별로 나누는 것이 좋고요. 그 다음에는 용도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네, 붙박이장 하나에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툼 없이 니가 내가 딱 철저하게 하지만 딱 전체적으로는 오순도순 네, 딱 사이좋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 해드렸습니다. 침실 앞에 있던 초록색 요 쇼파, 네, 굳이 생각해보면 쇼파 여기 있을 필요 없겠죠? 왜냐하면 뭐 쇼파에 앉는 것보다는 조금만 옆에 있으면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으니까요. 요 쇼파 어디로 갔는지 아까 전에 얼핏 거실에서 보셨죠? 네, 맞습니다. 거실에 마침 여기 우리 벽지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놔뒀습니다. 사실은 여기에 또 놔두니까 조금 좁기는 했습니다. 좁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한번 기분 내보는 거. 네,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의자 놔두니까 왠지 뭐 맞춤인 것 같은 거. 뭐 야, 이게 이 칼라고 이 벽지를 발랐나? 이 벽지 때문에 이 의자를 샀나? 뭐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. 네, 정리정돈 가구 배치에는 답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한번 해봤다가 그냥 뭐 재밌게 이야기했다가 뭐 앉아있다가 좀 나와봐라 비키봐라 이 방에 들어가라 하는데 조금만 아이고 좁네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. 네, 그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. 그냥 한번 이렇게 색다르게 이미지 변환, 그리고 이제 뭐 색도 바뀌었잖아요.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변신해봤습니다. 다음은 주방입니다. 주방은 지금 쓰지 않는 거 비우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. 주방 비우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. 그릇 같은 거는 어렵지만 뭐 밀폐 용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비우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텀블러 같은 것도 곧 쓸 것 같지만 안 쓰는 것은 비우고요. 정말 쓸 것 같은 거, 그리고 새로 아직 뜯지 않았는 거 이런 거를 쓰겠다 싶어서 네, 이번 참에 다 새로 뜯어 가지고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다 이렇게 다 쓴 것을 철저하게 분류 후 최적의 자리를 찾아서 동선이 편하게끔 자리를 잡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밥솥하고 뭐 전자레인지 이런 게 있는데요. 요거는 보통 이렇게 가구가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땡기는 데 있고 뭐 있잖아요. 우리 이런 거. 그 이스락 하는 데 있는 것도 제일 좋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주방도 이스락 하는데 또 있어야 되는데 뭐 있으면 좋은데 찾아가지고 네, 고객님이 편하신데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제안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사공협의안에 제일 좋은 자리에 모든 물건을 수납, 정리정돈해 드렸습니다. 다음은 뒷베란다입니다. 많은 분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고 물건을 버리기 전에 가구를 버리시는 경우도 있고요.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거, 선반 같은 거 있으면 뭔가 쟁여놓게 된다고 하시면서 안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.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물건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. 특히나 우리 뭐 김장 담을라 하면 이렇게 큰 대야도 있어야 되고 뭐 대야만 있어야 돼요. 재반도 있어야 되고 뭐 종류가 뭐 찜통이 있어야 되고 뭐 많아야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세제도요 뭐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아이고 많이 있어야 돼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다
다 놔둬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쓰기 좋게끔 할 수 있는 선반이 있어야 됩니다. 선반이 없으면 뭐 이렇게 땅바닥에 쭉 놔둘 수밖에 없다는 거. 그리고 아니면 포개가지고 한 곳에 밀어놔야 된다면 쓸 때마다 꺼내야 돼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철제 선반을 구입해가지고요. 요런 거 5만원도 안 합니다. 5단 철제 선반을 사면, 예, 요 딱 조립해가지고 딱 놔두면, 네, 꺼내기도 쉽고 조립하기도 이거 은근히 쉽습니다. 여자분들도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요런 거, 네, 조립해가지고 쓰시면은 훨씬 더, 네,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서재입니다. 책을 비운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뭐 내가 다음에 꼭 더 읽었으면 하는 책, 또 책 안에 한 줄 한 줄 또 이렇게 표시 막 별표 내가 또 이 책을 보면은 옛날에 내가 읽었던 그런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또 한 번쯤 다시 읽고 싶은 마음도 있고, 그렇지만 이런 책들로 인해서, 네, 내가 누릴 공간이 없다고 하면 비우는 것도 답일 수 있겠죠. 정말 그 책이 보고 싶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도서관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도, 가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책 옆에 또 다른 책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, 네, 이번 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비우는 것이 답입니다. 이렇게 비우게 되면 공간을 얻을 수 있고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피아노가 탁 전시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생기니까 이번 참에 비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다음은 딸방입니다. 왼쪽에 이렇게 턱, 네, 가구의 옆면이 보이죠. 이럴 때 뭐 제가 시트지 발라봐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분위기를 보십시오. 전체 분위기가 만약 화이트였다면 제가 요 옆에다가 시트지를 발랐겠지만 전체 분위기가 원목입니다. 어이구, 바르면 큰일 나겠지요. 이럴 때는 이렇게 두꺼운, 그러니까 폭이 넓은 가구는 문 옆으로, 예, 요렇게 배치를 하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뭐 책상은 어떻게 놔야 된다, 침대는 뭐 요쪽 나야 된다가 아니라 이 댁에 있는 가구에 따라서 분위기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는 거, 그리고 이왕이면 넓게 보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넓게 보일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가구 배치, 그 다음에 알뜰살뜰 수납 정리정돈 해드렸습니다. 분위기 확 달라졌죠? 네,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.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희망찬 새해 보내고 계시지요? 새해가 밝았는데 뭔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런 것 같은 거예요. 맞죠? 헬스장 가서 좀 다이어트도 좀 하고 싶고, 뭐 학원 가서 뭐 이렇게 영어 공부도 좀 새로 하고 싶고, 이것저것 뭐 여행도 가고 싶고, 뭐 동해 가서 해 뜨는 것도 보고 싶고, 뭐 이렇게 새해 맞이하는 걸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막 밖에 나가서 뭔가를 했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그러기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내 주변부터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거, 묵은 짐을 비워내고 그냥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. 2021년도도요 정리왕 썬더 이 대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당신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들어가세요.